절대 전략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말씀하세요. 아, 네. 마음이 급하네요. 자, 오늘, 코스피가 2400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월 말부터 이제 형성되어 있었던 상승 갭이 지금 메워지면서 오늘 좀 조정받았고요. 그래도 또 낙폭을 약간 줄이면서 2400선 지금 부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6만 원선 딱 이탈을 하면서 개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장에 한마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는 호재 꼭지 매수도 좋은 기업 수량을 늘리는 전략입니다. 네. 지난번 시간과 마찬가지의 전략 계속 이어주시는데요. 좋은 기업의 수량을 늘리는 그 전략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알아도 실천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지식이라 할수 없고 지혜라고 할수 없죠. 그냥 흉내내는 거겠죠.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거는, 뭐, 별로,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고, 알았으면,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꾸준히 이야기를, 뭐, 하는 것처럼, 실천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남고 있잖아요.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없으면 잡아먹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본주의니까. 그래서 한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 당장의 약간 시세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이렇게 해서는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해요. 여러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망해요, 그렇게 하면. 언제 해야 살아남냐면, 08년도 리먼 때 누가 돈 벌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00포인트 때 주식을 살수 있었던 사람들이 돈을 번 거예요. 2000에서 물려 있었던 사람들은 퇴출 당한 거고. 그죠? 그리고 뭐 가까운 2020년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잖아요? 자, 코로나 때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돈을 벌었어요? 1450대 주식을 살수 있었던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돈을 번 거예요. 2200이 물려있던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어요. 수익 난게 마이너스 70% 손절한 다음에 산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돈을 누가 벌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우리는 계속 주식 투자하게 될 텐데. 이번 구간에도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2200에 샀던 사람들이 돈을 번 거예요.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3000에서 2200까지 폭락이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 포트가 ING 됐던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여기서 새로 현금이 생긴 사람들이 말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승부는 상승장 때와 하락장은 다른데, 상승장이라는 것도 올랐으니까 나중에 그 결과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락장이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락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막상 그 자리가 없는 사람들 베팅할 수 있냐라고 보면 베팅 못 해요. 왜냐하면 논리가 없기 때문에, 현상을 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현상에 집착하시면 안 되고, 가치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이치에 맞춰서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싸게 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기업을. 요새 좋은 기업이라는 건뭐 휘황찬란하게 많은 이야기 할 필요 없고 그냥 강남 아파트 같은 기업 사는 거예요. 배터리가 올라가는데 이 배터리는 꼭 사야겠다. 반도체를 사는데 이 반도체는 꼭 사야 되겠다. 바이오를 사는데 이 바이오는 꼭 사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기업이 국내에서만 통하면 안 되고 시청자분들이 인정해주면 안 돼요. 미국이 인정해주고 유럽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이미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싸게 사는 거야. 그리고 이런 폭락이 나오면 또 반가워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500 구간에 꾸준히 제시해드렸던 전략들의 제목들을 다 한번 보세요. 다 어떤 얘기 했냐면, 달러 강세 얘기하면서 현금 관리 얘기하고 비중 관리 얘기했어요. 현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종목 비중 좀 줄여 놓고, 그리고 얘네들을 버릴 생각하지 말고 다시 밑에서 싸게 사자. 배터리는 포트에 없으면 안 된다. 그 빠지면 배터리 제일 먼저 살 생각을 하는데 언제 사냐면 폭락 나올 때 사는 거예요. 악재 터트려라 이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우린 자본주의를 믿으니까.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거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힘의 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세요. 누가 상승하고 누가 하락하느냐. 오후장 되면 또 바뀌어요. 또 내일 되면 또 바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지배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기 못하고 환율이 1322원이잖아요. 그죠? 환율이 1240원에서 50원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위에 갔잖아요. 달러 강세예요. 그럼 달러 강세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현금 관리 돼야 되겠구나. 당연한 거예요. 달러가 강세인데, 여러분. 금리 인상폭이 더 커졌는데, 여기서 왜 현금 관리 안 해요? 비중 관리 해야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꺾이기 전까지는 현금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왜? 목적이. 현금을 구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다시 살려고. 배터리를 다시 살려고. 배터리 수량을 다시 더 늘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 기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는 2,393대 그냥 넓어진 거예요. 얼마로 넘어졌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었던 게 2,500에서 현금 의견 드리고 나서 2,620과 2,300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요 금방이 왔었을 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걸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왜 기다리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기다리고 있느냐. 2008년도 때는 2,500선 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 관리나 수익 변화를 했던 자리, 이때 사태가 수습됐던 시기예요. 그리고 2,380선 요번 구간에 발생됐던 건 2019년도 때 자리인 거고 그 다음이 2,300대 한 15 정도까지 열려 있다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열어놓는 거고 반등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2,600까지의 기대 수익이 확 커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배터리가 얼마만큼 올라왔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배터리는 지금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한 35조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잡혀있는 컨센이거든요. 35조 정도 컨센이 잡혀져 있으면 지금, 아, 58만원 선 정도 되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익스펙트가 다 반영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가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요게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54, 55 정도 되는 거고. 근데, 요 이상은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부 현금화를 했잖아요? 근데 3분의 1만 회수해도 내 원금의 절반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만 원대 가지고 있었던 거에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100주 있었으면 100주를 다 팔 필요는 게 없고 3분의 1만 61만 원에 팔았어도 이거 원금 절반 회수됩니다. 1000만 원에 다시 회수가 된다니까 예를 들면 2000만 원 가운데. 그리고 나서 또 다시 48만 원 살상을 사는 거예요. 그럼 수량이 늘어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다시 3분의 1이나 절반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은 계속 남겨놓은 상태에서 수량이 늘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LG 에너지 솔루션 구경하는 겁니다. 시장의 등락 조정이 나오는데 얘가 어느 자리에 수렴을 할까? 아, 그러면 58 이상은 익스펙트, 유동장세가 아니니까 좀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6이 오면 좋고 안 오면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대응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강남 아파트 같은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지방 아파트를 한번 보는 거예요. 주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강남 아파트가 있고 만약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어디를 마지막으로 남겨놓습니까? 강남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남겨놓잖아요. 지방 아파트보다 먼저 팔잖아요.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주식들이 올라온 것도 별로 없는데 먼저 조정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나쁜 게 아니라 일진 머티리얼즈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LNF가 더 위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얘가 더 좋으니까 얘는 마지막에 팔아야지. 이런 게 좀 돈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만 7천 원짜리는 뭐 이런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말레이시아 쪽의 증설이 아니라 국내에서만 배터리 사업해서 벌었을 때 그러니까 그건 5만 7천 원 매수인 거예요. 악재가 나와도. 근데 7만 원, 7만 1천 원 넘어가는 순간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 2021년도에 말레이시아 그 4분기 때 추가 생산을 완공했던 시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매출이 5,300억대에서 6,800억대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프리미엄이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절반 팔고 또 다시 현금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정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에코프로 BM도 있고 LNF도 있고 그다음에 신에서 이런 주식들 첨보도 있고 이들 주식이 소나기를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1, 2% 조정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정은 어느 정도 조정을 얘기하는 거냐면 테마 성격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20% 이상짜리 폭락이 나와야 되고 좀 베타지수가 어느 정도 있는 데다 10% 이상의 급락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7만 원짜리 팔았던 걸 다시 밑에서 싸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배터리 수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가격도 된 상태에서. 배터리는 이렇게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바이오제약하고 반도체하고 힘의 균열에 대해서 제가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막 비교를 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 지금 같은 구간은 반도체냐 바이오냐 이걸 가지고서 힘의 균형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대한 차이인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머니. 이 돈을 누가 끌어올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138억 정도 됩니다. 138억 정도. 그리고 셀트리온 정도의 거래대금을 보면 235억 정도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절반이 적어요. 절반도 안 됩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지금 셀트리온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좀 붙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저승준 회장의 어떤 복귀 소식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보게 되면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계속 거래대금 붙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고 자금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고 지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수의 시총이 낮아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왜 거래대금이 늘어날까요? 서정진 회장이 뭐 지금 복귀한다고 해서 갑자기 회사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뭐냐면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시장 자체를 박스권에서 완전히 뭐 대세하라고 만들 생각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돌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현재 시장의 성격을 맞출 수 있는 녀석이 누가 있을까? 손 들어봐 하니까 바이오 가운데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제약과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를 보면 최근에 약세 흐름이 나오는데 길게 보면요. 요 저점을 좀 긋으면 이걸 지수를 2010년도 때, 2020년도 때 10월 달 주가 수준이거든요. 요때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한 2400대하고 2380대로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금 주가는 2300이 지금 맞춰놓은 거예요. 빠진 거지만 그 중장기적으로 빠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폭락을 시켜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올라온 게 아닌 겁니다. 2019년도나 2022년도 수준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싼데 이 싼 게 제값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돈들이 반응을 할 거냐. 싸다라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하겠는데 돈들이 반응을 할 거냐. 유플라이마도 5월 달로 미뤄졌고 그죠? 뭐 판매가 된다고 하지 않고 알 수 없는 거고요. 레미시마 SC 반영도 안 했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면 주가 할인 요소를 제거해버리자가 현재 시장에서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2021년도 3월 달에 서정진 회장이 경영권에서 은퇴하면서 할인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더니 네키노라도 실망해요. 그러니까 할인 요소가 지금 발생됐던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으니까 네. 시장이 약세돼서 지금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구도를 보면 아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었을 때 2386에서 오락가락하지만 결국 시장은 계속 우리에게 박스권이라는 신호를 주니까 조정이 나오면 배터리를 제일 먼저 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장이 빠지는데 바이오가 빠지면 그냥 삼바나 셀트리온만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네. 지수가 올라갈 때 셀트리온 그룹이 움직이게 되면 이쪽 차를 비중 더 실으셔야 됩니다. 이쪽이 이제 아마 수익률 게임을 더 키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반도체는 그냥 다 묶어놓는 거예요. 현재 시장 구도에서. 그러니까 현금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원하는 지수 위치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월요일에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웅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배터리 1등, 2등, 반도체 3등 바이오, 배터리의 수량 늘리기 전략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이해해 보시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오전장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